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수학의 힘 강동 본원에 있는 이원상 선생님이야. 우리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 HME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HME가 뭔지 알아요? 그치? 다 아니까 이 강의를 신청을 했겠지? HME라고 하는 것은 해법수학 학력평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수학경시 대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을 보겠지. 그럼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경시대회에 신청해놓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해서, 그래도 기왕이면 상도 받고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그 HME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출 문제 풀이 그 강의를 듣게 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번에 HME 시험 언제예요? 언제? 6월 11일. 그치, 알아놔야 돼. 6월 11일이야. 그러면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야? 5월 27일이야.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으면 내가 접수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내막 이거 다막 준비해놓고 쌤이랑 열심히 수업 들어놓고 접수 기간 놓쳐가지고 시험 못 보러 가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내가 4학년이다 손 들어보자. 5학년이다. 6학년이다. 그치. 자, 각 학년에 맞는 강의가 5개씩 있어요. 내가 4학년이면 딱 5개만 들으면 돼. 근데 그 5개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랑 5개년 기출을 풀어볼 거예요. 5개년이라고 하면 5개의 기출 문제, 기출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5개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작년 것까지 이렇게 5개년의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 그 기출 문제가 총 25문제로 많아요. 근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쌤이랑 어떻게 할 거냐면 20번부터 25번까지 어려운 문제들만 집중 공략을 할 거야. 잠깐만. 그럼 20번에서 25번은 몇 문제지? 20, 21, 22, 23, 24, 25. 총 6문제지? 6문제가 5개년 기출이 있으니까 내가 4학년이다라고 하면 총몇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6문제씩 5개년이니까 30문제만 풀면 돼. 마찬가지로 5학년 친구들도 30문제에 6학년 친구들도 30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4학년인데 5학년과 6학년 다 학습을 했어. 그것도 내가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하면은 물론 다른 강의도 다 시청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강의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이랑 단순히 기출 문제를 풀고 뭐좀 대비 좀 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얻어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가 극복했으면 좋겠어. 두려움 극복.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 선생님도 여기 본원에서 친구들을 정말 많이 가르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땐 역량도 충분하고 되게 잘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만 보면, 조금 문제가 어렵게 생겼다 싶으면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접근을 못해. 분명히 풀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 적어도 이 강의 듣고 나면, 아, 원상쌤이 그랬지. 어려운 문제 없다고. 아, 별거 아니네. 나 이거 다풀수 있겠다. 만점 받겠네. 요런 자신감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랑 더 푸는 것도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목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자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어. 방법 익히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어디 뭐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먼 데면 못 걷겠지만,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고. 엄청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수학도 그래. 수학 문제도 어려울수록 있잖아,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요거를 하나로만 풀려고 해.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얘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좌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 봐봐. 얘가 이렇게 가서 안 풀려.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를 또 시도를 해보는 거야. 얘도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얘를 시도를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문제에 그 문제가 문을 활짝 열어줘. 진짜야. 이런 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적어도 쌤이랑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자기 학년에 맞는 다섯 개의 강의를 전부 다 듣고 나면, 아, 원상쌤이 이거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접근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예쁜 친구들, 선생님이랑 HME 기출문제 풀면서 열심히 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성적도 얻어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기출문제도 올려놓을게. 근데 그 기출문제는 사실 HME 홈페이지 가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 어찌됐든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푸는 것만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너희가 먼저 풀어보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켜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지? 아, 저건 저렇게도 풀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마음 단단히 먹고요. 17년도 기출부터 시작할게요.